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오늘은 저그 렉트라 시티 있는 킬러볼트 50회를 한번 제압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기가마인드를 제가 50회 제압을 했는데 이게 저 영상이 뭐 하여튼 불량스럽게 녹화가 됐습니다. 뭐 음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자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뭐 기가마인드 영상은 녹화 안 되길 잘된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특이할 점이 없더라고요. 뭐 특이할 만한 드랍템도 없고. 예. 그래서 일단 총그 50회 제압했을 때 전설은 총 59종류, 그리고 가짓수로는 97개, 무기만 30종류가 드랍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헬쇼크라는 총그 5번, 컴퍼스 콜 3번, 사악한 마차바퀴 요게 3번, 패킹 파괴자가 두 번, 고용량 오로드가 두 번, 페이스 펀처 두 번. 뭐 페이스 펀처가 두번 나온 게좀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우스 두 번, 카우스라는 총 있습니다. 그 별로 안 좋은 거. 예. 그 다음에 커츠맨, 이진법의 커츠맨. 요것도 꼭 필요한 총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두번 정도 드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마인드가 고정 드랍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건 XXL. 요게 이제 두번 드랍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이상 드랍됐으면은 뭐 고정 드랍이다, 이렇게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로 뭐 좋지 않은 ASMD 두 번, 저항의 외침 두 번, 극명한 헌신 두 번. 그 다음에 전에 한두달 전에 50번 기가마인드를 제압했을 때는 무기 종류보다는 유물 클래스, 아니 클래스는 말고 유물 수류탄 실드, 이게 엄청 많이 드랍이 됐었거든요. 무기 종류는 그때 굉장히 좀 적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보스몹들이 좀 비슷하게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수류탄은 낙하점이라는 수류탄이 두 번, 깡총깡총이라는 수류탄 세 번, 화염폭풍 두 번, 케이사라는 수류탄 두 번. 실드로는 레드카드라는 실드가 여섯 번,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류 중에. 그 다음에 러프라이더가 두 번, 공명하는 백캠 두 번. 뭐, 유물로는 정전기 충전이 두 번, 사령관 미행성,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 유물이 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점은 뭐 커츠맨 하고 페이스 펀처가 두 번씩 나왔다는 건데, 이게 다른 데서도 월드 드랍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4% 확률인데 여기서 드랍할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하여튼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킬러볼트 50회를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블로커 하고 슈퍼셀 충전기 두개 나왔습니다. 전에는 트랜스포머 뭐 라는 실드를 자주 드랍을 했었는데 곧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복제 헥스가 나왔습니다. 포악한 오거가 나왔습니다. 오, 꽝입니다. 패스트볼, 아, 좋은 거좀 주지. 좋은 거안 줍니다. 하얀 코끼리, 정신 녹이기 하얀 코끼리. 엘리멘탈리스트 두개 나왔습니다. 서지, 수류탄을 엄청 많이 줍니다. 계속 하나씩밖에 안 줍니다. 흔들리는 한 쌍. 계속 하나 줍니다. 예, 트랜스포머가 나왔습니다. 간만에 3개. 전문가의 헌신. 흔들리는 한 쌍. 블랙홀. 트랜스퓨전 파쇄 수류탄이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 소용돌이 비구름 2개 나왔습니다. 폴리비우스 정신 파괴자, 흔들리는 한 쌍, 붉은 송곳니, 폴리비우스,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꽝입니다. 남아있는 드래곤, 극명한 헌신이 나왔습니다. 오반 중에 되게 햄퓨전 추적기,
부식성 놀 런치패드, 이진법의 위험한 커츠맨, 흔들린 한쌍 4개 나왔습니다. 임시방편 쇼킹 9볼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디스트럭터 스피너, 거만한 블래커 2개 나왔습니다. K4 굳은 의지의 단안경, 흔들리는 한쌍,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K4 흔들리는 한쌍. 오, 뭐야, 완전 쏟아지네. 아, 스피로딩 해놓고. 아, 아깝다. 새로운 만 잘못했어. 퉁스카 뭐 엄청 쏟아졌습니다. 홍수, 쇼킹 9볼트, 나가타, 최회장 탈출 방법, 차감 전사 몇 개야? 7개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우드 블로커, 트랜스포머, 폴리비우스 2개 나왔습니다. 무기 스킨, 예. 전문가 ASMD. 오, 간만에 꽝이 나왔습니다. 쇼킹 9볼트, 복제 헥스, 용서받지 못한 자, 3개 나왔습니다. 코스믹 크레이터, 용서받지 못한 자, 듀쿠,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바 버너, 기술 전문가, 끝내주는 수호바, 3개 나왔습니다. 오, 꽝입니다. 코스믹 속성 투영기 코스믹 크레이터가 나왔습니다. 나가타 쾌사 2개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한쌍, 루시아네 콜, 준비된 주사위, 소매치기 준비된 주사위, 왕복식 트라이볼 2, 4개 나왔습니다. 오, 뭐야. 트랜스포머가 나왔습니다. 디스트럭터 스피너가 나왔습니다. 홍수, 트랜스포머, 키로더 위스프 3개 나왔습니다. 서지 수류탄 나왔습니다. 녹아내린 페이저가 나왔습니다. 헥스가 나왔습니다. 단안경, 회계감사 개쉐이크, 트랜스포머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한쌍, 죽음의 숨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나이트호킨 3개 나왔습니다. 빙색이 데스리스, 우드블로커, 라두에도 오토우상 3개 나왔습니다. 프레임퓨전 롱보우 수류탄이 나왔습니다. 꽝입니까? 아, 간만에 꽝이 나왔습니다. 풍구스카 하고 트랜스포머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쇼킹 9볼트, 사기성 도살자, 사령관 미행성 3개 나왔습니다. 루시안의 콜, 흔들리는 한쌍, 남아있는 드래곤, 남아있는 드래곤만 2개? 오, 특이하네. 2개 나왔습니다. 뒤엉킨 비구름 하나 나왔습니다. 킬러볼트 50회 제압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설은 총 56종류가 드랍이 됐고요. 가짓으로는 91개, 무기로는 뭐 쇼킹 9볼트 고정 드랍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전에는 거의 20% 확률이었던 것 같은데 다섯 번에 한번 정도씩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4번, 50번 중에 4번 나왔습니다. 8% 확률이고요. 블로커 3번, 우드 블로커라는 총 3번, 폴리비어스 3번, 극명한 헌신, 디스트로터 스피너, 단안경, 홍수, 루시안의 콜, 이런 거는 두 번씩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류탄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뭐 홍수, 무기 중에서는 홍수가 두번 드랍이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류탄이
굉장히 뭐 많이 자주 드랍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뭐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뭐 종류는 총 9종류, 가지수로는 22개. 몫에 흔들리는 한 쌍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9번.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점이 또 헥스가 3번 나왔습니다. K사라는 수류탄도 3번, 그 다음에 나가타, 서지 이렇게 두 번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드는 여전히 그 트랜스포머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번. 근데 전보다는 좀 드랍률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두달 전. 그때는 트랜스포머가 50번 제압시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7번. 그러니까 쇼킹 9볼트의 드랍률이 좀 떨어진 대신, 뭐, 트랜스포머의 드랍률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뇌피셜 돌려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물이나 뭐 클래스는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냥, 두 번씩 나온 게 거의 없고, 클래스 강화에서 그 아마레 드래곤 요것만 3번 나왔고요. 가지수는 뭐 다들 뭐 8개 9개 이렇게 나왔지만 다한 번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킬라 볼트는 수류탄에 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수류탄 중에 그 세례옷 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50% 스킬 종료시 50% 데미지가 붙는다거나 또 원하는 그 세례옷이 있다면 킬라 볼트에서 파밍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류탄은 그 세례옷 붙은 수류탄도 굉장히 잘 나왔고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상으로 그 킬러볼트 50회 제압한 결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